더위 끝나면 장맛비 오고 비 그치니까 금세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. 경기도에선 요즘 홀몸 노인 등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을 폭염재난 도우미가 항시 체크합니다. 최지연 기자입니다. 72살 장순점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한 단칸방입니다.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이곳에서 여름나기 하기를 몇 해째. 이런 장할머니에게 오늘은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.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들입니다. 작은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 장할머니를 위해 쿨매트를 가져다 주고 폭염 주의사항과 집 근처 무더위 쉼터 안내까지 꼼꼼히. 요즘에 폭염주의보 때문에 여러 번 연락드렸잖아요. 그때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선풍기 틀면 밖에 나가면 더 좋으니까.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,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것저것 한참을 이야기 나눕니다. 항상 잘해주고, 항상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면은 그냥 TV도 찾아오고 막 그래. 그 정도로 참 나한테 잘해주세요. 내뭐 자식들보단도 낫고 솔직히 너무 잘해주시니까. 스마트 기기도 어르신들 곁에서 24시간 함께하면서 재난 도우미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집안에서 일정 시간 어르신들의 활동, 움직임이 없으면 이 기기가 재난 도우미에게 바로 알람을 보내줘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. 자다가라든가 나도 모르게 뭐 몸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은 저게 있으니까 안정감이 들고요.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엔 동네마다 짜져 있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매일같이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어르신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셨어요?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고요? 네네. 전화 통화가 안 되면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찾아갑니다. 경기도에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재난 도우미 4천여 명이 동네마다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. 어르신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합니다.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온열 질환자 중30% 이상이 60대 이상이셨습니다.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폭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를 재난 도우미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.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 등 도내 취약 어르신 6만 8천여 명을 돌봅니다. 경로당에서 여름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 경기도 같은 경우 경로당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도 올해 더 확대했습니다.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전방위로 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